수소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삼척시가 수소 자동차를 도입해 시승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수소 충전소는 이달 말에 시험 가동에 들어갑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가 국내에서 생산한 수소 자동차 석 대를 도입해 시승 행사를 가졌습니다. 민간 보급에 앞서 관용차를 먼저 구입한 겁니다. 일단은 뭐 소음도 적고 그리고 또 승차감도 좋고 그리고 아주 안정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척시는 올해 민간에 수소 자동차 169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충전소가 없어 보급하지 못한 것까지 2년치 물량입니다. 차량 구입 가격은 한 대에 7천만 원 정도. 이 가운데 4,250만 원을 보조합니다. 첫째로 이제 수소차 보급을 하고 충전소 건설 그리고 생산 시설까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수소 에너지 거점 도시로서의 그런 기반 구축에 이렇게 아마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이달 말 시험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33억 원을 들여 5분동에 짓고 있습니다. 수소를 가득 충전하면 600km를 주행할 수 있고 한 번 충전하는 데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단점은 삼척을 벗어나면 도내에 충전소가 아직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충전소도 25곳에 불과합니다. 환경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 충전소 310기를 전국에 구축할 계획인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관건입니다. 삼척시가 교동에 설치하려던 수소버스 충전소의 경우 안전을 염려하는 민원에 부딪혀 계획이 무산되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